이제 아까 저도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한 씨하고 황 씨가 같이 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황 씨가 지금 공녀로 바쳐서 궁녀로 들어갔는데 처녀가 아닌 게 밝혀진 거예요.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커지죠. 이게 처녀만 외교 갈수 있어. 문제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영락자가 만약에 정말 이거는 뭐 신하가 군주를 모욕한 것이다. 이렇게 시비를 걸면 상당히 조선으로 볼 때는 큰 위기일 수 있는데 당시 같이 갔던 한 씨가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사갓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국왕이 어떻게 그 진실을 다 알고 일일이 조치했겠느냐. 그러니까 국왕은 죄가 없다. 울면서 호소했다고 합니다. 근데 마침 그게 영락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락제가 이거를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지는 않고 그냥 그러면 한 씨, 네가 황 씨를 변호했으니까 그 네가 황 씨에게 벌을 줘라 해서 그럼 벌이 뭐냐 하면은 그냥 뺨한대 치는 걸로 거의 끝났다는 무마한 것이죠.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유명했네요.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씨의 이런 그 변호가 없었다면 이거를 큰 만약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돈과 나왔겠네.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갈 텐데. 이 이야기에는 이제 한 씨, 황씨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. 사실은 실록에는 굉장히 많은 성 씨의 조선 공녀들이 등장합니다. 여 씨, 권 씨, 이 씨, 임 씨, 뭐 많이 나오는데 영락제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영락제가 궁인과 환관 2,8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. 2,800명. 예. 여기에 연루되어서 조선에서 끌려갔던 그 공녀 가운데 궁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. 그리고 그때 아주 죽음을 모면했던 사람들이 이한 씨, 그리고 최 씨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둘이 순장을 당해서 역시 또 죽음을 또 당한 거죠.